복근 운동하면 떠오르는 대표 동작 세 가지. 레그레이즈,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 이 동작 좀 도전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와 답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영상 8분으로 세 동작 모두 빠르게 해결해 앞으로는 걱정 없이 복근 운동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은 복근 운동 중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 간단히 듣고 해결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운동 중에 특히 복근 운동을 할 때 허리가 더 자주 불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겠죠? 이유는 근육의 주동과 기랑근에 있습니다. 이 근육은 또 뭐야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쉬워요. 주동근은 운동을 할 때 주도적으로 쓰이는 근육, 기랑근은 주동근과 반대로 작용하는 근육입니다. 자, 이 2두 운동을 할 때 2두가 주동근, 3두가 기랑근. 너무 쉽죠? 자, 이걸 복근 운동으로 바로 가져가면 레그레이즈의 주동근은 복부, 기랑근은 허리가 돼요. 물론 같은 동작도 어디에 타겟을 두느냐에 따라 주동근과 기랑근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가야 할 핵심은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복근 운동을 진행할 시 주동근으로 잘 사용되어야 할 복부 근육이 풀려 기랑근인 허리 주변 근육에 힘이 과도하게 실린다는 거예요. 혹은 내 복부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동작인데 정확한 수행 방법이 인지가 덜 되어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근 운동의 대표 운동 세 가지 허리 아프지 않게 동작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그레이즈입니다. 이 동작은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으로 공중에 떠 있는 다리의 무게를 복부가 컨트롤해내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에서 허리가 아픈 분의 70% 이상은 다리 무게를 복부가 충분히 버티지 못해 허리 꺾임이 발생함과 동시에 다리 무게가 허리 쪽에 실리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엉덩이 밑에 손을 받친다거나 허리를 바닥에 붙인다는 설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복근의 주 기능, 메인 기능 중 하나가 이 몸을 굴곡시키는 것, 접는 거예요. 우리 레그레이즈 에서는 위쪽보다 아래쪽 복부가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을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손을 두고 엉덩이를 조금 알아주거나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굽혀주는 동작에 신경을 조금 더 쓰면 복부 아래쪽이 굽어지면서 훨씬 수월하게 복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현대인들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평소에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복부가 균형 있게 단단한 것이 아닌 그저 이렇게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의 레그레이즈 복근 동작을 할 때도 임의로 너무 말고 진행하면 당장의 허리는 보호할 수 있지만 신체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 하기 쉽고 더 동기부여가 되게 몸매적인 부분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과하게 말고 복근 운동을 진행할 경우에 복근이 생겨도 허리가 통허리가 되거나 혹은 내가 정말 빼고 싶은 아랫배의 가운데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레그레이즈가 너무 힘든데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레그레이즈 대신 추천하는 동작을 가져왔죠. 당연히 추천하는 동작은 바로 테이블탑에서 토탭 하는 동작입니다. 이게 무슨 영어 이름이야? 동작 너무 쉬워요.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제 루틴에서도 하늘 보고 편안하게 누워서 내 손을 배꼽 아래 2cm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마셨다가 내쉴 때 배꼽 아래 2cm가 쏙 들어가게끔 여기를 쓸 수 있게끔 천천히 충분히 깨워주는 거예요. 요거를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쉴 때 아랫배 배꼽 아래 2cm를 쏙 집어넣는 힘이 쓰였는지 체크를 한 후에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발끝바닥 톡 찍고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 동작 자체는 레그레이즈의 아주 쉬운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쉽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법만 알면 더 정확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혹시 하시다가 선생님 이거 골반 말아요 꺾어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무릎 90도와 골반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동작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골반의 전방, 꺾는, 후방, 마는, 중립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배꼽 아래 2cm 여기에 힘이 들어갔는지 체크한 후에 이 움직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진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레그레이즈 동작은 제가 플랭크만큼이나 사실 정말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올바르게 수행만 가능하다면 복부에 내가 원하는 부위를 밸런스 있게 다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레그레이즈는 이전에 플랭크처럼 따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랭크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하는 이 플랭크 동작에서 요통 발생 주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가 과신전될 경우, 플랭크 동작에서 허리가 과하게 꺾이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 보기엔 허리 각도가 괜찮아도 복부가 지나치게 늘어진 경우, 복압이 풀린 경우입니다. 플랭크도 단순히 쉽게 해결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잘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플랭크에서 허리가 꺾이게 되면은 엉덩이를 조여서 허리를 말아주세요라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수행할 경우에 아쉬운 부분은 우리 또 체형상 많은 분들이 엉덩이가 너무 타이트해져서 아랫배 근육이 충분히 쓰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플랭크 동작에서도 허리를 보호한답시고 엉덩이를 너무 조아버리면 아랫배 근육이 이 엉덩이 조이는 힘에 뺏깁니다. 물론 동작의 관점에 따라 선생님에 따라 수행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더 좋은 변형 방법은 정말 다르고 정답은 없지만 내가 단순히 근육을 짱짱하게 만든다가 아닌 라인 좋은, 밸런스 좋은, 건강에 좋은 몸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옆모습에서 봤을 때 허리가 과하게 꺾였다면 요것만 살짝 잡아주는 정도. 제가 좋은 옆모습의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플랭크 시 옆으로 확인하면서 이 정도의 커브가 나오게끔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복부가 너무 늘어지면 허리와 척추에 또 무게가 실릴 수 있으니 복부는 버티는 내내 쏙 위로 집어넣어주는 힘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 선생님, 저는 올바른 골반, 이 골반 중립으로 동작을 하고 싶은데 복근이 너무 약해서 안 돼요 하는 분들은 동작의 난이도를 낮춰주면 돼요. 플랭크에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레그레이즈와 마찬가지로 아래쪽 복부가 더 쉽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 하나는 무릎을 댄 세미 플랭크를 진행하신다든지, 혹은 폼롤러를 무릎 위에 대면 지지대가 아랫배와 더 가까워져서 아랫배 쓰임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재밌죠? 재미강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윗몸 일으키기 동작입니다. 이 윗몸 일으키기 동작에는 컬업, 상체 올리는 모든 동작이 해당돼요. 우선적으로 이 동작은 오늘 세개 동작 중 유일하게 복근을 굴곡시키는 것으로 운동을 하죠.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약간 비추천하시는 이유가 체형 불균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척추도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굴곡이 계속되는 동작은 약해진 척추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윗몸 일으키기 할때 몸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1, 2번 동작을 난이도 낮춰서 내 몸에 맞게 수행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어우, 안 된다. 나는 곧 죽어도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복부가 굳어서 너무 답답하다, 아프다는 분들은 오히려 올라올 때는 빠르게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는 만세를 하고 꼭 내쉬면서 정말 천천히 이완하면서 내려가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변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는 엄청 많지는 않은데 간혹 옆모습에서 봤을 때 등까지는 잘 펴져 있고 머리만 빠져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복부 중에서도 상복부 이 위쪽이 많이 굳거든요. 근데 요 부위가 굳었을 때의 방사통, 이 통증이 반대쪽 등 쪽에 옵니다. 허리에 약간 위쪽. 요 체형인 분들이 컬업을 진행할 시에 등 위쪽에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엎드려서 야구공이나 골프공, 마사지 볼을 이렇게 두고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1분 정도 풀어주신 후에 해당 동작을 진행하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복근 운동 중에 허리 통증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내내지,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다음 이 시간엔 다른 부위 운동, 레그킥, 스완, 데드리프트, 스쿼트, 슈퍼맨 등에서 오는 허리 통증과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킵시다. 안녕.